자, 대한민국의 스타팅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정성용, 홍정호, 홍철, 이정수, 차두리, 이용래, 박주영, 구자철, 기성용, 남태희, 지동원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오늘 스타팅으로 출전하겠습니다. 레바논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사마드, 유세프, 유네스, 다울, 이스마일, 아투비, 사마스, 파오르, 마투크, 모그라비, 에랄리 그리고 테오 부커 감독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뒤쪽 공간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자, 올라왔어요. 자, 문전에서 하딩! 아, 그대로 골키퍼가 네. 막아냅니다. 자, 저 옵사이드 아니었고 네. 이용래 선수 자, 올라왔어. 문전에서 하딩! 반대쪽 넘어갑니다. 박주영. 자, 역시 지동원과 박주영 선수 선제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체될 경우에는 자, 문전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자, 캡틴 박주영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네요. 대한민국의 주장 박주영 선수 아주 우아하게 골을 성공시켰고요. 전반 7분 만에 이렇게 되면 오늘 대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박주영 선수 5천원 만에 환한 미소를 보게 되는데요. 아니라, 네. 자, 지금 좋은 기회예요. 다시 한번 박스 안쪽입니다. 자, 문전을 그대로 슛! 아, 골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두 손에서 차두리 볼 따내지 못하고 네. 자, 일단, 자, 지동원인데요. 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기성용 휘슬 올렸습니다. 문전으로 낮게가 벌렸는데 자, 골! 자,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자, 지금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됐어요. 아, 기성용 선수가 그 뒤에 있는 선수에 맞고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자, 기성용 자, 문전으로 반대쪽 뛰어줬습니다. 헤딩 넘어갑니다. 네, 역시 이정수의 머리를 봤죠. 지금 전형을 잘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기성용이 앞쪽으로 툭 쓸러줬습니다. 자, 구자철 아쉽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비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 오랜만에 우리 진영에서 그대로 슛 막아냅니다. 자, 레바논의 첫 번째 슈팅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지는군요. 네. 자, 반대쪽으로 휘어져 들어옵니다. 자, 골! 박주영의 두 번째 골! 자, 뭐 명불 허전입니다. 자, 오늘 캡틴 박주영 이름값을 제대로 해줍니다. 네, 전반전 초반, 전반전 막판. 자, 단 두 번의 슈팅을 골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기성용의 멋진 뛰어들어가는 프리킥 그리고 네. 기다리고 있던 박주영. 자, 대한민국이 전반전 두 골을 기록하면서 2-0으로 앞섰습니다. 왼쪽에 대한민국 그리고 왼쪽에 레바논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득점왕다운 모습보다는 본인이 네. 도움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구자철로 오른발 슛 맞고 글짝이면서 네. 사마드 이 다시 진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자철 앞쪽으로 잘 찔러줬는데요. 뚫렸어요. 뚫렸어요. 아닙니다. 그대로 왼발 슛 벗어납니다. 주동원. 아, 자, 정말 패스 기가 막혔는데 이정수를 보호해주면 되죠. 네. 자, 반대쪽으로 길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슛! 자, 들어가질 않았나요? 네. 자, 여기서 코너킥 선언됐어요. 운전에서 왼발로 잘 감았는데 오늘 손을 네. 맞았는데 네. 붙이고 있어. 선수들이 많이 여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차돌이 자, 문전으로 올려줬습니다. 헤딩으로 끌어내는데 주동원 왔어요. 왔어요. 왼발 슛! 왔어요. 다시 한번 슛! 지동원과 네. 박주영의 콤비 플레이 수비 맞고 나온 것을 네. 남태희 슈팅 여기서 네. 다시 한번 헤딩으로 만들어냅니다. 조홍래 감독은 이 경기장에서 가장 열성적인 팬의 모습입니다. 네.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쿠웨이트와의 경기를 위해서도 자, 안쪽으로 다시 한번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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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골! 해트릭 박주영! 박주영 해트릭 그리고 자, 경통산 A매치 20호 골입니다. 자, 지금 박주영 선수가 일단 한 계단 올려놓습니다. 자, 오늘 박주영 정말 펄펄 나는군요. 네. 자, 한국 축구에서 모처럼 만에 나오는 해트트릭이 되겠고 네. 자, 레바논 반대쪽 깊숙하게 박주영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파울이군요. 야, 지금 에랄리 선수 차두리 왼발 슛 들어가는 슛 네. 자, 오른발이 좋은 차두리 왼발 물론 왼발도 골을 뽑아낸 적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동원 잘 찔러줬습니다. 옵사이드 아니고요. 자, 이기로! 네. 자, 이기로! 네. 아, 슛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시 한번 슛! 자, 들어갑니다. 자, 김정우. 김정우가 만들어내네요. 교체 멤버들이 합작을 했죠. 이근호 선수가 아차하는 순간에 슈팅 기회를 놓쳤는데 네. 반대편에 김정우 선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깔끔하게 연결시켜줬습니다. 자, 레바논 선수들이 많이 지쳤네요. 네. 남은 경기 시간은 5분여. 자, 뚫렸어. 지동원, 지동원 슛! 아, 골! 지동원! 자, 지동원의 오늘 두 번째 골이 나오네요.
자, 레바론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네. 자, 결국 지동원 선수의 어떤 그 세 번째 골. 네. 이것이 물골을 텄고요. 이제 월드컵 예선전도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오른발 슛! 아, 골키퍼가 쏘나옵니다. 자, 홍철의 슛. 김정우 선수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렇죠. 자, 지동원 하트트릭 한번 노려보나요? 지동원 앞쪽으로 슬쩍슬쩍 오른발 맞고 나옵니다. 네. 자, 지금 끝까지 붙어내. 자,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경기 레바논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네. 6골을 몰아붙이면서 우리가 6대0으로 기분 좋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